응답하라 자치구 시간입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봄꽃 축제가 서울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서도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금천구 문화체육과의 김병훈 담당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12번째 맞는다고 하는데요. 금천 하모니 벚꽃 축제. 먼저 축제를 언제까지 즐길 수 있는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금천구에서는 매년 4월이면 벚꽃 심리길을 중심으로 금천 벚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이번 주말인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천구청 광장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행사로 처음 금천구를 방문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만한 벚꽃 명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서울시가 봄꽃길 명소로 선정한 안양천, 제방길, 벚꽃로 등은 금천구에 숨어있는 벚꽃 명소인데요. 네. 금천구의 대표적인 벚꽃길인 벚꽃로는 금천구청역에서 가산 디지털산지역까지 총 3.1km 구간에 20여 년된 639주의 벚꽃이 펼쳐져 있어 금천구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안양천, 제방길은 시흥대교에서 철산교에 이르는 10km 구간으로 대형 벚꽃나무가 우거져 있어 평소에도 주민들의 운동과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이 길에서 산책하며 벚꽃을 즐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 명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양천 제방길과 벚꽃로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또 벚꽃 감상도 감상이지만 축제를 찾는 또 다른 묘미 중에 하나가 공연 같은 행사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먼저 천인이 펼치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인 봄의 소리 대향연이 4월 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고요. 네. 다 같은 날 금천 프린지 페스티벌이 오후 6시 30분에 열리고요. 다음 날인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금천광장 콘서트가 열리고요. 같은 날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벚꽃 향기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는 3D 프린터와 드론 트레이너 체험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예정이고요. 이 밖에 부대 행사로 벚꽃축제 사생대회와 벚꽃 금천 벚꽃길 대행진 등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1,000명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좀 재밌을 것 같고 또 엄청 또 감동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다면 금천구 하모니 벚꽃 축제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천구 문화체육과의 김병훈 담당자였습니다.